산림조합에서 튤립을 사왔어요. 작년만 해도 이렇게 봉투에 담겼더니 올해는 이렇게. 8,000원 다섯 개 들어가지고. 하나. 오, 엄청 크네. 구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근을 보여드릴게요. 메추리알보다 커. 메추리알이 뭐야? 달걀만 하구만. 달걀? 여기도 새끼도 있네. 다섯 개. 꽃 색깔 빨강에 흰 것 혼합종. 이쁘겠다 피면. 글쎄 얘는 미란다. 이것도 이쁘다. 예쁘겠어. 겹이래는데 꽃이 목당 같을 것 같아. 어째. 얘는 W. 색깔이 다르네. 꽃이 짙은 건 뿌리도 짙으네. 이거 봐. 다섯 개. 엄마 근데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튤립 구분 크기 거네. 보니까 크기 보니까 왕만하네. 조금 초란만하네. 초란. 뚜리가 이거 입에다 해서 넣어봐. 뚜리야 이거 해서 넣어봐. 응? 이거 튤립 해봐. 미란다 튤립. 아이고 애정이 그렇게 핍됐어 우리 튤립 척이는. 아이고 헤어 일러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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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쌤지. 얘는 마운티 타쿠마. 신기하다. 나 흰색 튤립 뭐 본 적 없는 거 같아. 나도 못 봤어. 지금 그 사봤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안 비싸요. 다마가 큽니다. 다마가 뭐야? 다마 아닙니까? 정구. 알이 큽니다. 엄청 크다. 크지? 응. 코스트코보다 훨씬 커. 알리움만해. 알리움만해 맞아. 아니 엄마 근데 용케 어떻게 구근 없는 데를 땅을 잘 파가지고 속속 잘 집어넣네. 그거를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농사 지가 몇 년인데 막 심는 것 같아도. 의아리 저기 하나 기가 막히게 폈던 게. 다 이게 딱딱해. 묻어지. 저기도 먹고 어저께 반면에 버섯이.